아침에 뭐 보카로 양치한다든지 뭐 길 가다가 갑자기 곰을 만난다든지 그런 곰 만났어요 이렇게 뭐 태권도 이렇게 반짝이 나는 이거 그 사실 우리 저번에 영주권 또는 귀하에 대해서 정말 중구난방 떠들었는데 그 러시아 얘기는 하고 싶었어 근데 워낙 시간도 길기도 하고 그 시국이 시국인지라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그쵸? 있었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러시아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형을 불렀어요 형이 그 러시아에 대한 책을 출간을 했더라고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저는 아무래도 해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또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인으로서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지만 가까운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미지의 나라 같기도 하고 제가 누구이긴 한 그래요 그 어릴 때부터 뭐 러시아 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진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러시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땅은 남한 면적의 171배 맞아요 171배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면적의 6분의 1 러시아의 땅이다 맞아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1위고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큰 나라고 두 번째 크기로 이제 큰 나라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보다 두 배 커요 두 배 커요? 아니 인구가 1억 4천 명? 맞아 1억 4천만 명 그래서 형이 되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뭔가 이질감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제일 현실감이 이제 현타가 온 게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가 끝나고 항상 일기 예보가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일기 예보는 지구봉이에요 그래서 막 게스트가 나오고 모스크바는 지금 어떤 날씨고요 그 다음 지구고 돌고 뭐 상트페르부르크는 어떤 거고요 전체를 안 나오는 전체가 러시아가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대한민국이 쫙 다 나오고 네. 서울은 몇 도고 제주도는 몇 도고 끝 러시아를 지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애매모호한 면이 있잖아요 약간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스스로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압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러시아 역사에서 항상 갈등이 됐던 질문이기도 하고 러시아 사회에서도 항상 역사적으로 두 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 독일과 되게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문화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다 유럽은 가톨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화권이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 가보신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당연히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너무 많이 달라요 그쵸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권도 당연히 그쪽에 더 가깝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런 기본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그러니까 다른 문명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배울 때 사실은 러시아를 배울 때 유라시아라고 불러요 그치. 근데 축구로 따지면 사실 러시아는 유로에 출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축구나 아니면 비행기표 살 때 거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유럽이죠 항상 유럽이에요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서 있어요 이게 재밌구나 사실 형은 거의 뭐 유럽보다는 한국이랑 거의 제일 많이 가깝죠? 거리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렇죠 형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왔죠?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왔고 블라디보스톡은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도쿄보다 더 짧아요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죠?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톡까지 1시간 반, 도쿄까지 2시간 그러네, 와 아무래도 러시아가 큰 나라이다 보니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뭐 보카로 양치한다든지 뭐 길 가다가 갑자기 곰을 만난다든지 그런 곰 만났어요 이렇게 뭐 태권도 이렇게 반짝이 나는 이거 뭐 이런 것도 또는 뭐 미인이 많다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 예전에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가 자기가 스스로 러시아에서 평범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단은 파비앙 씨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 편견입니다 네. 그러면
치약 쓰고 양치 하나요? 치약 쓰고 양치를 하는데 아 옷감아 치약 쓰나요? 아 그런 것도 없고요. 아. 곰들이 당연히 돌아다니진 않고요. 네, 러시아에서도 미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러시아 사람들이 예쁘다고 또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안젤리나 같은 사람이 그 러시아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죠. 80% 이상이 그렇게 생긴 분이실 거예요. 대박이다. 아. 또 아마 그 많이 들었을 것 같은 편견은 러시아 사람들은 잘 웃진 않는다, 되게 무뚝뚝하다 고 생각했는데 사실 형의 경우는 달라요. 왜냐면 2016년에 귀하했죠? 그래서 형이 되게 웃음기도 많고 되게 잘 웃고 되게 뭔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2016년, 즉 한국인이 되기 전에 특히 비정상회담할 때 타이러랑 이렇게 약간 좀 토론을 할 때 되게 안 웃고 항상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 보면 항상 형이 평소에 화나 있어요. 되게 분노가 많나요? 러시아 문화에서는 웃음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생각돼요. 미국이든 뭐 한국도 포함해서 웃음은 그냥 사람들을 대접하는 기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는 웃음이라는 게 일단 웃음과 이 그 미소라는 게 내 마음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일부를 낯선 사람에게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면 이제 형이 이제 많이 웃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 돌아갈 때 러시아인들 이렇게 정신 병자로 봐. 아 진짜? 러시아로. 또 러시아 내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이제 공존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되게 편견이지만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면 형처럼 이렇게 금발 머리에다가 슬라브 그러니까 슬라브계 사람을 떠오르는데 되게 다양하겠네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러시아 대다수는 저 같은 백인 슬라브예요. 70% 아마 넘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30%는 소수민족들인데 소수민족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특히나 외국인이 알만한 거의 모든 러시아 도시들은 대도시들이 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디보스토크 근데 백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들이에요. 그나마 제가 만난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잔이라는 도시에 가본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는 가보시면 저 같은 슬라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타타르 쪽이 살고 있는 공화국이고 아니면 아예 시베리아 쪽으로 가면 뭐 부랴트 공화국도 있고 뭐 축치, 야쿠트 등등등 되게 소수민족이 많이 살 거였어요. 거기는 오히려 종교도 불교인 동네도 많아요. 또 일제 감정기 때 이제 그 많은 한국인들이 연해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쵸. 거기서 독립운동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고려인이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뭐 지금 1세는 지금 없겠죠? 당연히 1세는 다 이미 돌아가신 거고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연해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제 항일운동이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북한이지만 그쪽으로 연해주로 넘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 안중근 그쵸,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거기서 넘어갔고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사해서 거의 1930년대까지는 살았다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가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사실은 러시아보다 가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훨씬 더 많아요, 고려인들이. 또 많은 분들의 로망은 아마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는 게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아. 그 엄청 많고 아 조회수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매력은 그거죠. 그러니까 기차를 오래 타고 가는 매력? 그건 매력이고 뭐 산 또는 뭐 호수, 강 이런 노른 대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치. 기차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차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상은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의외인 게 시차예요. 왜냐하면 기차가 움직이면서 시차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기차가 통과하는 땅 시차와 내가 내 몸이 살고 있는 시차와 좀 다르... 실제로 막 이렇게 그 여기 보여주는 시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모험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게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인생 여행이 될 거고 뭔가 안락하고 해수욕장 같은 약간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으시면 휴양지 즐기시는 분들 휴양지 그런 즐기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네. 그래도 한 번쯤 타보고 싶다. 자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푸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사실 프랑스인에게 푸틴이라고 하면 아마 십중팔구 떠오르는 게 푸틴과 2007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의 만남. 사르코지가 약간 프랑스에서 약간 좀 힘이 센, 자존심 센 대통령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푸틴을 만나자마자 먼저 엄청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푸틴 정치 비판. 한 5분 정도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푸틴이 가만히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다가 5분 지나고 나서 끝났냐? 이렇게 하더니 끝났냐? 너는 지금 더 이상 말 한마디도 하면 나는 너를 밟겠다. 너를 부시겠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었어. 너는 나랑 친하게 지내면 나는 너를 유럽의 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친이랑 사르코지 이렇게 둘 다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엄청 완전 대서특필이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르코지 부친 만취 완전 술취한 사르코지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 받고 질문 대답 질문 받고 질문 Qu'est-ce que vous préférez que je réponde aux questions? Alor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둘이 보카를 마셨구나 했는데 사실은 부친도 그렇고 사르코지도 그렇고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2016년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부친이 그 사르코지한테 너무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르코지가 정신이 나갔어요. 이후에 이제 푸틴에 대한 이미지가 프랑스에 좀 세고 독재자인데 인기가 왜 있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러시아 분위기 되게 궁금해요. 그 남녀노소 다 지지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요. 사실상 러시아에서 나오는 숫자, 뭐 지지율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되고 그렇죠. 신뢰성 없죠. 신뢰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반반일 거예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항상 똑같죠.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되게 강하다. 세다, 뭐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는 많이 지지하죠.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하고 있는 생활이 되게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러시아에서는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자유를 추구하진 않아요, 러시아에서. 질서를 훨씬 더 중요시 많이 하고 근데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이유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질서, 나라 질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은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같은 카오스가 없고 왕정왕하진 않고 딱 우리가 코스가 밟고 있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기성세대들은 푸틴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전 기성세대, 약간 60대, 70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들은 그렇죠. 소련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뭔가가 지도를 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세력이 딱 모든 걸 규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즉 그 동서부 같은 그 민족 그런 민족들인데 그럼 기성세대들은 아직 한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나 당연하지. 그래서 약간 그분들은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지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라고 인식은 거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 사람들은 자 일단 오늘의 러시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와주셔서 네, 또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형도 채널 있죠? 네, 채널이 있죠. 제 채널은 대한러시안 채널이고요. 바로 밑에 아마 할벤 친절하게 링크를 넣어주실 거고 거기 네. 들어가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뭐라 그래요? 바이바이? 바카. 아, 바카. 바카. 바카.